드디어 2020년도가 시작하였습니다. 지금 오시는 가정이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조그만 식탁을 가장 큰 쇼핑센터인 웨스트필드 주당 450달러입니다. 사실 이 집도 거의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. 안녕하세요. 호주 안전용복 도움요약원의 조세입니다. 드디어 2023년도가 시작하였습니다. 저희는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달 내내 계속 집을 계약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. 내일도 들어오시고요.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도 들어오시고요. 예,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. 자, 오늘도 렌트 영상입니다. 요즘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렌트 영상밖에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. 첨사이드 지역입니다. 첨사이드는요. 브리스벤 북쪽에 있습니다. 제 예전 영상에도 첨사이드 쪽 집들을 몇 군데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제가 와 있는 이곳이 바로 브리스벤 시내에서 약 15km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첨사이드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. 자, 이 첨사이드 지역에는요. 파립학교로는 세인트 폴 스쿨이라는 곳이 있고요. 그리고 공립학교로는 에스플리 이스트 스테이트 스쿨. 네, 그 외에도 더 많은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유학생을 받는 학교들 중에서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에스플리 이스트 스테이트 스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사립학교 중에서는 세인트 폴 스쿨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집, 한번 이 집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집의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집을 한번 보러 가시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은요, 아파트먼트예요. 2 베드룸 아파트먼트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그래서 입구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. 사실 지금 아직 전기가 연결 안 돼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올 거예요.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전기와 가스를 연결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칸이 있고요. 그리고 청소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청소가 어제 끝났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. 오븐 있고요. 오븐도 깨끗이 청소가 돼 있네요. 그리고 가스 스토브가 있고요. 예. 그리고 여기 보면 덕트가 있고요. 이게 없네. 이렇게 필터 하는 게 없네. 요거 달라고 그러겠다.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론드리가 있습니다. 예, 바로 세탁할 수 있는 세탁 공간이죠. 이제 여기 세탁기를 놔두는 거고요.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요 이렇게 드라이기가 있습니다. 근데 드라이기는 사실은 제가 쓰시라고 권장하진 않아요.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. 아내가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밑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고 디시워셔가 있고요. 네, 디시워셔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거실 겸 식탁을 놔두는 공간입니다. 식탁은 지금 오시는 가정이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조그만 식탁을 이쪽에 놔둬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쪽에 붙여서 놔둬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에어컨이 있고요. 에어컨 청소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벽에다 이제 TV를 놔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방. 거울로 된 워드로우 있고요. 열어보면은 네. 옷을 행잉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옷을 접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반대쪽도 네, 행어가 있고요.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. 충분히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와도 책상을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조금 이제 창이 좀 작아가지고 약간 어두운 기운은 좀 있네요. 예, 그렇게 막 밝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안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 갈 수 있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고요. 그리고 화장실 있고 샤워기가 있습니다. 샤워 부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다시 화장실, 네, 샤워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. 샤워 부스 안에 욕조가 있고요. 네, 여기 지금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.
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발코니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코니를 나가서 이쪽 첨사이드 지역을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첨사이드 지역은요 브리즈벤 북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인 웨스트필드 첨사이드 쇼핑센터를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 버스들이 많이 다니죠. 다 이 버스들이 브리즈벤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들이에요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바로 저 건물이 웨스트필드, 첨사이드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입니다. 저 쇼핑센터에는요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. 뭐 우럴스, 콜스, 빅W, 케이마트, 타겟 없는 게 없고요. 그리고 이 안에는 한인마트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시면서 저기 쇼핑센터는 바로 길만 건너면 이제 쇼핑센터니까요. 어머님들의 생활권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요.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 폴 스쿨까지는요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, 그 다음에 에스플리 이스트 스테이 스쿨은 약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제가 전경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아파트가요 이 첨사이드에서는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. 네,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? 제가 오늘은 뭐 바깥에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서 촬영을 못하고요 바로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. 자,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주당 가격이 주당 450달러입니다 예, 주당 450달러 2베드룸 아파트이고요. 이 아파트가 사실은 첨사이드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. 첨사이드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안에는 약간 노후된 느낌이 좀 나긴 해요. 하지만 편의성 자체는 사실 그 어떤 아파트들보다도 좋습니다.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요 수영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주신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자기한테 연락을 달랍니다. 그럼 바로 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픽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아파트입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요즘 계속 제가 이제 집 렌트하는 부분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이 이제 브리즈벤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. 좀 렌트가 너무 힘들다고요. 사실 이 집도 거의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아마도 다음 영상도 또 제가 렌트한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, 2023년도 다들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